반갑습니다. 핫캠TV의 하하투손입니다. 오늘 오도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약간 부는데 이제 바람에 마이크가 좀 잡음이 있을 거예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오도항인데요. 옆에 가면은 칠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유튜브에 칠포 해수욕장 치면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칠포 해수욕장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렇게 지금 갓길에 좀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선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바로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바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강판 하나 보이죠? 칠손도 횟집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횟집 가서 회를 먹고 왔는데 정말 푸짐하게 주면서 맛도 좋았습니다. 신손도 횟집 정말 신선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떨어지니까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다 바다고요. 화장실은 저쪽에 보시면 있어요, 화장실이. 근데 화장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 지금 차박하시는 분, 카운티 버스 두 개가 있고 카라반도 하나 있어요.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캠핑하는 날인데, 밤이 되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다 안 보입니다. 파도가 많이 거세거든요. 그 버빙카라는 태풍이 지금 입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파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식빵등까지 이렇게 켜놓고 바다를 보면서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즐겁게 동해안 쪽 칠봉국도부터 해서 장사 해수욕장, 그리고 지금 여기 칠포 해수욕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했거든요. 저의 나름대로 기억 속에 남는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